MP4로 인코딩하기 위해서 익스포트 탭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비디오 꺽쇠 클릭해서 옵션 펼쳐주시고요. 하단에서 이펙트 꺽쇠 클릭해서 옵션을 펼쳐줍니다. 로고를 삽입하기 위해서 이미지 오버레이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MDID 목록에서 추스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준비된 PNG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 클릭하고요. 사이즈 수치를 조절해서 확대나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포지션 목록에서는요, 로고의 위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탑 라이트를 선택을 해서 우측 상단에 배치하고 옵셋 수치를 조절해서 위치를 이와 같이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버튼을 클릭하면 MP4로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이와 같이 로고가 출력이 됩니다.